와! 야! 예! 뛴다 뛴다.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가워요.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네, 핸드폰 준비를 해봤습니다. 따끈따끈하게 나온 최신상이지요. 삼성 갤럭시 S23 울트라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뭐 이제 핸드폰 뭐 우리 현대인의 필수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핸드폰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갈 때까지 갔다. 더 이상 뭐 이제 뭐 접혀서 뭐 뒤로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은 꼭지점까지 온 듯한 느낌이 좀 있고 핸드폰들에 대한 디자인은 이제 거의 뭐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카메라 기능이 또 굉장히 업데이트가 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갤럭시 S23 울트라를 중심으로 아이폰 14 뭐 요거도 같이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은 갤럭시 S23 울트라입니다. 자, 일단 갤럭시 S23 일반 모델, 플러스 모델, 울트라 모델 이렇게 네, 나와 있고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코너가 좀 드문 느낌이라면 네, 이 울트라 모델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컬러가 또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지금 오늘 가져온 거는 라벤더 컬러고요. 이거 외에도 그린, 팬텀 블랙, 크림 이렇게 색상이 네 가지가 있고요. 삼성닷컴 단독 컬러가 또 네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라파이트, 라임, 그다음에 레드, 그다음에 스블, 욕한 거 아니에요. 스카이블루 네 가지 추가해서 여덟 가지 색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디자인은 갤럭시 S22 울트라랑 거의 동일합니다. 조금 차이라면 이제 이 두께가 조금 더 얇아졌어요. 플랫해졌습니다. 8.9mm 정도. 네, 인치는 6.8인치, 무게는 233g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조금 더 여기가 커졌다. 멀리서 보면 똑같아요. 전작과 배터리 용량은 동일합니다. 5000mAh. 갤럭시 S22 울트라부터 이제 S펜이 수납이 돼서 이제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 관리나 이런 것들을 다 이걸로 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진짜 많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S23 울트라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죠. 네, 이 친구 뭐 가격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256기가, 512기가, 1TB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256기가는 160만원에서 600원 빠진 159만 9,400원이고요. 가장 많이 가실 것 같은 512기가가 172만 400원입니다. 조금 더 고용량을 쓰시는 1TB를 쓰시는 분들은 162만 2,400원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왜 다 400원을 붙이는 거야? 보통은 900원 붙이는데 얘네들 뒤에 꽁다리를 400원을 붙여놨어요. 전작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사실 이 AP가 바뀐 거, 그리고 카메라 기능이 대폭 좋아진 겁니다. 네, AP 자체가 원래는 이제 기존의 퀄컴 스냅드래곤 8Gen 1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때 조금 이제 이슈가 좀 있었죠. 뭐 발열 이슈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퀄컴 스냅드래곤 8Gen 2 for 갤럭시. 갤럭시를 위한 AP를 이미 만들어줘서 요거 이제 받아보자마자 지금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이제 AP가 바뀌어서 뭐 발열도 조금 많이 잡아줬고 그리고 뭐 그런 버벅거림 현상도 좀 덜하고 특히나 같은 5000mAh인데 네, 배터리도 조금 더 오래가는 그런 최신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또 가장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카메라죠. 갤럭시 S22 울트라는 사실 이 전면 카메라가 4000만 화소였어요. 근데 오히려 다운그레이드된 1200만 화소거든요. 화질이 뭐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화소 이 수치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갤럭시 S23 울트라 2억 화소잖아요? 근데 아이폰은 4800만 화소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비교했을 때 갤럭시의 뭐 카메라가 뭐 월등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 돼서 S22 울트라보다 네, S23 울트라가 셀카 기능이 더 좋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요거랑 뭐 비교해 볼 거는 그죠? 아이폰 14 프로 맥스 요거랑 한번 또 비교해 볼게요. 일단은 이게 전면 카메라 했을 때 좌우 반전이 생기고 안 생기고도 되게 큰 차이가 좀 있고요. 똑같이 셀카를 찍었을 때 아이폰 14 프로 맥스는 너무 사실적으로 나오긴 하네요. 제가 지금 얼굴이 지금 메이크업을 따로 안 해서 이렇게 좀 빨간색 라인이 좀 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다 잡아주고 얘는 약간 그 필터 기능이 좀 되게 있어서 훨씬 더 사실 예쁘게 나오기는 오히려 S23 울트라가 좀 더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내 얼굴 같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지금 이제 여기 설정 자체가 여기 색감에
따뜻하게라고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걸 자연스럽게라고 바꿔볼까요? 내 얼굴이 나왔네.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면 지금 따뜻하게 설정을 했을 때랑 자연스럽게 설정을 했을 때는 얼굴의 톤 자체를 네, 잘 잡아주고 조금 덜 잡아주고 네, 이게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뭔가 지금 제 얼굴이 약간 이렇게 좀 검지 않나 싶기도 하고 오히려 빛을 얘가 조금 더 많이 받아서 촬영을 시켜주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뭐 카메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비교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다섯 개의 구멍이 있는데 왼쪽 위에 거는 카메라가 아니고 이제 오토포커스 요게 이제 천만화소 3배 광학줌 망원 카메라 요게 천만화소 10배 광학줌 망원 카메라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게 메인 2억 화소 광각 카메라 2억만 화소 뭐 이런 거 여러분 이제 들어봤습니까? 그래서 이따가 다 줌 땡기고 뭐 이런 것들을 시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영상 초반부터 여기 얘네들 지금 진게타 블랙이랑 데카맨 얘네 왜 지금 나와 있는 거야 할 텐데 예 이거 땡겨서 찍을 때 쓰려고 예 소품입니다 소품. 그래서 여기 네 2억 화소 광각 카메라 위에가 이제 1200 100만화소 초광각 카메라. 자 이렇게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23 울트라와 네 아이폰 14 프로맥스 아예 한번 대놓고 비교해 볼게요. 비교하면 확실히 좀 선명하고 밝고 쨍한 느낌은 네, S23 울트라가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아이폰은 조금 더 뭔가 사실적인 느낌. 저는 항상 솔직한 얘기로 아이폰이 카메라가 좀 더 좋다고 좀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네, 이번 거는 확실히 좀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것 같긴 하네요. 자 이번에는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한번 볼게요. 맥시멈으로 다 올렸어요. 얘 지금 8K고요. 얘 4K 60프레임입니다. 요게 갤럭시 S23 울트라로 요게 아이폰 14 프로 맥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은 갤럭시의 승리인데 동영상은 아이폰의 승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사실 찍었을 때도 차이가 조금 난다고 하거든요. 요것도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자, 한번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차이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자, 어떤 게 아이폰으로 찍었고 어떤 게 갤럭시로 찍었을까요? 깜짝 퀴즈! 전체적인 색감이나 이렇게 밝기는 어두운 데서 찍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갤럭시가 잘 잡아주는 것 같고요. 조금 더 어둡긴 하지만 그래도 이 색감의 뭔가 정확성? 그런 것들은 또 아이폰이 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은 어떤 기능들이 좀 많이 변화가 돼 있느냐? 자 이렇게 카메라 들어가서 여기 이제 3배 광학줌, 네 뭐 10배 광학줌 이런 것들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더보기로 들어가시면 엑스퍼트 라우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에 지금 요거 천체 사진 요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숨기기가 돼 있잖아요. 표시를 해주면 갑자기 여기 뭐 별자리가 뜹니다. 그냥 뭐 이거 여기 그림 떠다니는 거예요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자체 GPS가 있어서 이 위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되지만 이 바깥으로 나간 상태에서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영상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촬영 시간을 4분으로 할 수도 있고 7분으로 할 수도 있고 10분으로 할 수도 있는데 길게 할수록 조금 더 선명한 별자리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 제작진께서 실제로 촬영에 성공하셨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너무 괜찮아요. 전 이거 보고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기능이고 너무 훌륭한 기능이에요. 근데 이거 핸드폰 2년 쓰면서 한 번 쓸까요?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 밤에 나가서 야경 보시고 불멍 때릴 때 특히나 이제 이 밤에 별자리 딱 보시는 분들은 별자리 동영상으로도 이렇게 담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또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친구가 광고했던 게 액션 캠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 엄마가 막 뛰면서 막 찍잖아요. 근데 굉장히 뭐 기능이 뭐 좋다. 이런 것들을 사실 전면적으로 내세워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갤럭시 S23 울트라도 그 기능이 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슈퍼 스테디 기능이 원래도 붙어 있었고요. 굉장히 좋아진 게 OIS 손떨방 기능이 이제 전작 대비 두 배나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과연 이걸 들고 뛰었을 때 갤럭시인가 아이폰인가 뭐가 더 잘 잡아주고 네, 안정감 있게 영상이 촬영되는지 100배 줌 얼만큼 지금 땡길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데카맨 이제 저 멀리 네, 한번 갖다 놓고 100배 줌 찍어 볼 거예요. 과연
멀리서도 이게 잘 찍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차장까지 간다고? 아, 저기 남버스 나와 저기. 보이려나? 안 나와, 너무 멀어. 선명하진 않을 것 같은데, 깨질 것 같은데. 기능 자체는 지금 뭐 여러분들 사진으로 보셨지만은 피사체가 막 선명하게 막 나오지는 않아요. 네, 글씨 같은 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둔 것 같고 두 배 이상 먼 아파트 앞에 있는 요 표지판을 저희가 100배 줌으로 땡겨봤거든요. 인식합니다. 정확하게 남부순환로 333길. 와, 이 정도면은 텍스트 인식은 완벽하게 가능하다. 지금 미러리스 카메라랑 이렇게 찍어봤는데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왕원 렌즈를 뭐 갈아 끼우면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같은 조건에서 찍었을 때는 네, 미러리스 카메라로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제 한번 띄워볼게요. 두 개 다 네, 액션 모드 슈퍼 스테디 킨 상태입니다. 같이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어떤지. 와! 예! 뛴다. 이렇게도 먹어. 예! 마이크 안 나오는 데까지 갔다 왔어요, 여러분. 어차피 영상 여기에 더 안정적인 영상. 어떤 핸드폰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갤럭시 S23 울트라 모델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려봤습니다. 좀 총평을 하자면 아이폰 13 뭐 프로 맥스까지 해서 비교를 했을 때 카메라 성능은 사실 네, 이 울트라가 더 좋다.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는 너무 좋은, 사실 뭐 플래그십 모델이고 가격대도 이제 조금 이제 비싼 모델답게 너무 좋죠. 하지만 뭔가 여성분들이 쓰기에나 손작은 남성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크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걸 사야 되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사시면 됩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프로맥스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제 프로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대안이 있는데 이 친구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이 울트라 모델밖에 쓸 수 없는 네, 그런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고 맥북이나 애플워치를 쓰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아이폰을 가시는 게 맞고요. 기존에 이제 뭐 안드로이드를 많이 또 선호하시거나 그죠? 난 삼성페이 포기할 수 없다. 뭐 조금 더 편리한 UI를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은 갤럭시 가시는 게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